스컨덥셉스라고 하나. 스컨덥셉스요? 네. 제가 지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아, 스킨덥서스. 아, 서스 세스랬다. 2021년에 소띠가 삼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소띠가 침실에 두면 좋은 물건이 있을까? 일단은 제가 소띠잖아요. 일단은 소띠 같은 경우는 조금 황금, 그러니까 황금색이라 그러면은 금수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솔직히 금수저 참 비싸잖아요. 다이소 가면 3,000원에 팔거든요. 그래도 나쁘지가 않는 게 제가 그걸 사서 한번 써봤어요. 일단 내가 써보고 내가 좋은 효과가 있으면은 손님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써봤는데요, 좋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밥을 먹으면은 뭐 돈이 들어온다거나 그렇게 일이 생기고 조금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아는 손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 손님이 원래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순대국밥집을 하는데 손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받고 봐라. 그래서 그분만 그 먹는데 손님이 미어 터진대요 지금. 와, 정말요? 네. 황금색으로 된 수저. 네, 수저. 수저나 아니면은 내 침실에 조금 약간 무드등이라고 해야 되나? 전등인데 이렇게 밝은 거 말고 조금 누리끼리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큰 거든 작은 거든 주시면은 좋고, 그다음에 식물 이런 약간 이런 나무 같은 거를 두거나 아니면은 스컨덥셉스라고 하나? 스컨덥셉스요? 네. 제가 지금 검색을 한번 바로 해볼게요. 아, 스킨덥서스. 아, 서스 세스랜다. 아, 풀 풀이네요. 네. 이것도 식물이네요. 네, 이런 식물을 주는 게 좋아요. 현관이나 네. 아니면은 침실이나 네. 이런 거 두시면 좋아요. 이런 걸 뒀을 때 어쨌든 간에 삼재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걸 조금 좋게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안 좋은 거를 우리가 삼재가 안 좋다 보니까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소띠가 올해 나가는 삼재잖아요. 근데 나갈 때 치고 나가는 경우도 분명 있을 거예요. 다 삼재도 똑같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하셔서 조금 막을 거 막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삼재 푸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네, 삼재 푸는 게 제일 좋고 네. 일단은 내가 조금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네. 그러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하셔갖고 조금 풀으시는 게 좋고 삼재를 풀었는데도 이렇게 놓으셔도 좋아요. 그 아무래도 침실에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콧돌에 막 손은 코 이렇게 뜨니까 그런 것도 좋다. 막 이렇게 인터넷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쵸. 그것도 개인마다 또 다르죠. 다 받는 물건이 다른 건가요? 그렇죠. 이런 정확한, 어떻게 보면 정확한 비방법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사람마다 개개인이 떨어지는 비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저 같은 경우에 그냥 공통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선생님들 찾아서 여쭤보는 게 더 빨라요. 빠른데 일단은 저는 이제 제가 금수저를 써봐서 알지만은 그게 제일 좋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효과를 못 봤다고는 할 순 없어요. 조금 소디들한테 좀 많이 좋더라고요. 이 금을 다이소 가면은 3,000원에 파니까 사셔서 하시면은 효과를 못 보지는 않아요. 색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쵸. 막 조금 빛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아,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요즘 내가 유튜브 많이 봐서 아는데 이렇게 하면 보이나? 그쵸, 먹방, 약간 먹방 느낌으로. 이거거든요? 네. 진짜 이걸로 인해서 손님들도 많이 들어왔고 둘러서 일도 많이 했고 왜냐면 금이 우리가 돈을 부르는 거니까 이 소띠들한테 이걸 쓰고 다니면은 좋아요.